이상. 아직 한 발 남았다. 자, 다시. 이제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내 채비가 거진 바다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살짝 깊은 데를 노려서, 저는 오늘 목줄을 2호밖에 안 갖고 왔어요. 2호 그 이하로밖에 안 갖고 왔는데,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들이 물면 터질 확률이 많습니다. 그래서 대상어에 맞게 그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드라마 있는 지역보다는 없는 지역을 노려서 블랙을 잡아보도록 할게요. 드라마가 있다는 건 이제 블랙도 있다는 거니까. 이제 아까 분명히 블랙 두 마리가 터졌단 말이에요. 확실히 그 입에 안 들어가서 바늘이. 그러니까 요번에는 입질이 오면 최대한 늦게 견제를 해서 늦게 챔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템포, 내가 기존에 잡는 템포보다, 앞전 템포보다, 기존의 템포가 아니고 오늘의 그 템포보다는 좀 더 느리게. 왜 그러냐면 그만큼 터졌으니까 그걸 빨리 바꿔야지. 항상 잘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을 보면, 잘 잡는 사람들은 그런 변수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. 근데 못 잡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그 패턴과 자기의 뭐 이런 거를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고, 잘 잡는 사람들은 변화에 빨리 민감하게. 옛날 그 다이아몬드 베이에서 고등어 잡을 때도 그래요. 어떤 사람은 그 갈치 그 뭐라고 했냐 그거, 밑불 다는 것 중에 그냥 녹색 형광 우리가 사는 거 그거 다는 사람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이제 갈치 그거 반짝이는 거 막 그거 사서 다시는 분도 있고, 지금은 가면 이제 갈치 그거만 다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형광 다시는 분도 있겠지만, 일단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아무래도 그 도전하고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이제 그 시드니 쪽에서 이제 블랙피쉬를 잡으려면 전유동을 해야 돼요. 전유동의 시대가 왔는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. 자, 살짝 들어가죠. 현재 아우 미세하게 친다. 아까도 같은 상황이에요. 이런 식으로 아까도 쳤는데 더 들어가게, 더 먹게, 지금 먹는 중인 것 같아요. 현재 아 또 뱉었어. 와, 여러분이 지금 초리 끝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것도 먹는 중인데, 톡 걸었습니다 이제. 아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. 아, 이건 확실하다. 이건 확실해. 쭉 당겨서 아와시를 확실히 할 수 있게. 그리고 띄울 겁니다. 깊은 데에도 있어요 생선이. 이거는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아마 잘 걸렸을 거예요. 충분히 힘을 빼주고 공기 좀 먹이고. 아, 사이즈 진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여기 와서 슬쩍 들어뽕. 오케이. 그리고 바늘을 어디에 물려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. 그래야지 다음번에는 더 천천히 할지 아니면은 바늘을 교체할지가. 야, 이거 바늘 교체해야 돼.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늘을 교체해야 됩니다. 이 정도면 너무 그 입 앞에다 물었어. 봐봐, 바늘 보이나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